예빈이한테 이 땅 각서 받아내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? 나한테 와서 사정할 때면 언제고 뒤에서 이 땅 각서를 받아챙겨? 너 옛날부터 이랬어. 앞에서는 어머니 어머니 다 받아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. 그래 이제 이 땅 각서 받았으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그 집으로 다시 간 짝정이었어. 그런 게 아니고요. 제 말 좀 들어보세요. 네 말이라면 더 들을 것도 없다. 난 아주 네 말이라면 신물이나. 진심도 없는 얘기 내가 더 이상 들어서 뭐 하겠니? 어쨌거나 너 잘 들어.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난 더 땅이 포기 못한다. 아니 설마 어머니 자처 지정을 들어보지도 않고 이러시는 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? 너무하긴요. 누가 너무하다는 겁니까? 내 딸한테서 이런 각서 받아온 거 보면서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까? 각서를 받기는 누가 받아요? 세빈이가 지 손으로 가지고 온 거지. 아니 그리고 세빈이도 오죽했으면 그런 걸 싸가지고 왔겠어요? 뭐라고요? 아니 그리고 막말로 오늘이라도 당장 순영이가 딸기 데리고 집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할 사람 없어요. 그리고 그나마 옛날 시어머니 대접해서 순영이가 지금 지 감정대로 안 하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건데 아니 그게 보기에 딱하지도 않으세요? 그리고 순영이가 자기 딸이면 이렇게 놔두시겠어요? 진짜 이 옆에 내가 말이면 한 줄 알아요?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러시지 말고 가서 세빈이하고 얘기를 하시라고요. 이것 보세요. 뭘 모르시면 가만히 좀 계세요. 왜 남의 일에 공이야 파시야 나서시는 겁니까? 아니 제가 모르긴 뭘 몰라요. 너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절대 딸기 데리고 그 집에 못 들어간다. 알았니? 예, 겁먹을 거 없어. 자기가 뭐 어쩔 거야. 다 찢어졌으면 어떡해. 이깟 각서 없어도 돼. 법적으로는 엄연히 아직 네 자식인데 자기가 뭘 어쩔 거야? 불안해서 미안해. 아니야. 어차피 할 일도 없었어. 저 강물 보면서 저기 뛰어들어서 지도설때 모르게 세상에서 사라져버릴까 그런 생각했어. 그런데 그렇게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딱 한 사람 얼굴이 떠오르더라. 자기 얼굴. 그래도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참 다행이야. 나 오늘 순영이한테 딸기에 대한 생모로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 써줬어. 이제 딸기는 진짜로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. 낳자마자 버리면서도 그래도 살면서 한 번은 내가 엄마 노릇할 날이 오겠지 그렇게 믿었는데 그게 끝인 줄은 나도 몰랐어. 난 살면서 한 번 더 엄마 소리 못 듣고 죽을 거야. 왕세빈. 누구 원망할 사람도 없고 다 내 탓인데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아프지?
울고 싶으면 울어. 참지 말고. 아니 다시 거기서 뭐해? 세빈이 어딨어요? 집이 없는 것 같은데 왜? 내가 이놈의 지지배를 그냥. 아, 또 왜 그래? 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? 왜 그래? 일로 와봐. 들어와. 아니 저 사람이 또 왜 저러는 거야? 너 제정신이야? 뭐? 딸기 생모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? 너 그런 거 써주고 어쩌려고 그래? 세빈이가? 엄마가 그거 어떻게 알아? 어떻게 알든! 너 앞으로 어쩌려고 그러냐고! 말했잖아. 세상에 순영이만큼 딸기 잘 키워줄 사람 없다고.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만 정리하자고. 그래, 그건 세빈이 말이 맞아. 이제 그만하자고. 난 그렇게 못해요. 앞에서 얼르고 뒤에서 뒤통수 때리는 그 행위가 괘씸해서 난 못 참아요. 내가 그놈의 각서 갈기갈기 아주 찢어서 주고 오길 잘했지. 여보! 이건 사람을 등신 만드는 거라고요! 엄마야말로 제발 그만 좀 해! 엄마가 이러는 거 엄마한테도 애한테도 그리고 나한테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 몰라? 제발 그만 좀 하고 싶어! 내가 어디 나가서 죽어버려야 엄마 포기하겠어?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? 그깟 각서 내가 100장이든 1000장이든 다시 써줄 수 있어. 그러니까 그만 좀 하잔 말이야 제발! 아니 제가 왜 저래? 당신 지금 세빈이 하는 말 들었어요? 나도 지긋지긋해. 뭐라고요? 당신의 그 억지 이제 징글징글하다고. 아니 당신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? 어떻게 살아갈수록 사람을 이렇게 실망시키나 그래? 당신 어디 가요? 아이고 속 터져. 아이고 속 터져. 어떻게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. 내가 나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? 죽은 내 자식 생각해서 애 간장에 녹아서 이러는 거 왜 아무도 몰라주는 거냐고 왜. 이제 결단을 내려야겠어. 아버님. 너 짐 싸거라. 네? 집으로 다시 들어가야지. 내가 널 내 손으로 집까지 데려다 주려고 왔다. 네?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네 인생 찾아가. 인생 긴 것 같지만 잠깐이야.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만 가족한테 돌아가거라. 생각해보면 무슨 이런 인연이 있을까 싶지. 그래도 난 우리 세준이 생각해서 그 집에서 나와준 것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고맙다.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도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를 동안 우리 세준이 잊지 않고 아파해줘서 난 애비로서 너무 고맙다. 앞으로 네가 할 일은
네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. 죽은 세준이 목까지 다. 알았지? 준영이 너무 잘 보살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아유, 고맙긴요. 순영이가 어디 남인가요? 이렇게 결단을 내려 주셔서 저희가 고맙죠. 그래도 죽기 전에 한 번은 애비 노릇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. 저 그리고 가는 길에 유치원에 들러서 딸기 데리고 갈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. 세빈이 아버지는 역시 훌륭한 분이세요. 우리 승모.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. 그래 그래. 어서 가봐기에.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 신랑 옆에서 버텨야지. 그래야지. 순영아 잘 가. 자 그럼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. 진작에 저렇게 했어야지. 어차피 겪어야 할 진통이었잖아. 순영이가 그런 일 당하고도 아무 일 없듯 살 순 없었잖아. 그렇긴 하지. 아휴, 이제 다시는 순영이 눈에 눈물 나는 일 없어야 할 텐데. 이젠 없겠지. 근데 순영이 집에 돌아간 거 한서방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어, 맞다. 빨리 전화해줘, 얘. 회사 직원 대부분이 사장님의 유임을 원하고 있습니다. 이번 사건이 터졌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장님의 능력과 인품을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. 주총에도 사원들의 그런 뜻이 반영이 되면 유임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믿어주니까 내가 더 최선을 다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죠. 그럼 그렇게 알고 저희는 나가보겠습니다. 예, 한기준입니다. 저 모란이에요. 아, 예, 모란 씨. 예? 언제? 예, 알았어요. 지금 집으로 가볼게요. 고마워요, 모란 씨.